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반가워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이모하고 재미있는 동화 들어보기로 할게요. 이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동화책은 짜잔!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이솝 이야기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 안에는 이솝 이야기가 네 편이나 들어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동화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이 동화 그림 속에는 감자가 아니라 짜잔! 이모 얼굴이 네 번 나옵니다. 이모 얼굴이 어디 어디 숨어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출발! 함께해요, 감자 공주의 동화 나라.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어느 시골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 하루 종일 언덕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자니 여간 지루한 일이 아니었지.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크게 소리쳤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놀란 마을 사람들이 삽이며 곡괭이를 들고 언덕으로 달려왔어. 물리지는 않았니? 늑대는 어디 있어?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메롱.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에게 속은 걸 알고 화를 내며 돌아갔단다. 그 다음 날 양치기 소년은 마을을 향해 다시 소리쳤어.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 하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단다.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다시 돌아갔대. 다음 날이었어. 언덕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야.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은 크게 소리쳤어. 또 속을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언덕으로 달려가지 않았대. 늑대는 무서운 이빨로 양들을 모두 잡아먹었지 뭐야? 양치기 소년은 그제야 거짓말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단다. 욕심쟁이 개. 욕심 많고 심술 궂은 개가 있었어.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두리번 거리다가 고기를 물고 가는 강아지를 보았지. 욕심쟁이 개는 옳거니 하며 강아지의 고기를 빼앗았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먹어야지. 욕심쟁이 개는 고기를 물고 불이 나게 달려갔지. 헉헉대며 시냇물을 건널 때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일까? 물속에서 커다란 고기를 문 개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야? 저 녀석 고기가 더 크잖아. 저 고기도 빼앗아야지. 욕심쟁이 개는 멍하고 큰 소리로 짖었어.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붕덩하며 물속으로 빠져버린 거야. 어리석은 개는 그제야 물속의 개가 바로 자기였다는 걸 알았지. 욕심쟁이 개는 온종일 쫄쫄 굶고 말았단다. 시골쥐와 서울쥐. 어느 날 서울쥐가 친구인 시골쥐 집에 놀러 갔단다. 어서 먹게. 자네를 위해 준비했네. 시골쥐는 보리, 콩, 고구마, 미랄 등이 가득 담긴 접시를 내왔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먹나? 난 좋은 음식만 먹는다네. 서울쥐는 시골쥐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다음 날 시골쥐는 서울쥐 집에 놀러 갔어. 깨끗한 식탁 위에 햄에다 치즈, 과일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지. 우와, 정말 부럽네. 매일 이렇게 먹고 살다니. 시골쥐는 먹음직스런 햄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 그때였어. 덜컥 부엌문이 열리지 뭐야? 시골쥐와 서울쥐는 깜짝 놀라 쥐구멍으로 숨었단다. 잠시 후 서울쥐와 시골쥐는 살금살금 쥐구멍에서 나왔어. 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였어. 아니, 이 생쥐놈들이! 에잇! 갑자기 나타난 주인 아줌마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어. 서울쥐와 시골쥐는 부랴부랴 쥐구멍으로 도망쳤어. 이보게, 난 그만 시골로 돌아가겠네. 시골쥐가 쥐구멍을 나서며 말했어. 아니, 식사도 안 하고 벌써 간단 말인가? 하찮은 음식이라도 마음 편히 먹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았네. 시골쥐의 말에 서울쥐는 너무너무 부끄러웠대. 시골쥐도 더 이상 서울쥐를 부러워하지 않았단다. 개미와 배짱이.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그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개미 한 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가는 거야. 어, 썰렘미요. 개미야, 이렇게 더운 날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여기 와서 나랑 놀자. 개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부지런히 일을 했대.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 세상이 꽁꽁 얼어 먹을 게 없었어. 여름 내내 놀기만 한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팠지. 개미네 집에 가서 먹을 걸 얻어와야지. 배짱이는 개미네 집 문을 쿵쿵 두드렸어. 개미야, 개미야, 먹을 것 좀 줘. 여름에는 무얼하고 먹을 걸 달래니? 개미는 배짱이가 한심하다는 듯 대꾸했어. 노래를 부르느라 겨울이 오는 줄도 몰랐어. 그럼 먹지 않고 노래만 부르면 되겠구나. 배짱이는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단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읽어본 동화책은 여원 미디어의 이솝 이야기라는 동화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화가 네 편 중에 제일 재미있었나요? 이모는 다 재미있었지만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는 그 동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 동화를 조금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모의 두둥 얼굴이 네 번이나 나왔는데 다 찾았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 찾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눈을 더 크게 뜨고 잘 찾아보기로 할게요.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이모랑 함께 보고 듣는 이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혹은 팟빵,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는 팟캐스트에서 감자공주의 동화나라를 검색해보세요. 재미있는 동화들이 아주아주 많이
무료로 연재가 되어 있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코 잠잘 때는 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고요. 우리 친구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자.